나갔어. 정말? 어, 어디에 불이 났지? 이 주변은 아닌 것 같은데. 큰 소방차가 저쪽으로 지나갔어. 정말? 아, 큰 불이 아니어야 할 텐데. 불이 나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 나도 불이 무서워. 불은 너무 뜨겁고 무서워. 맞아.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거든. 그래서 불이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해. 응,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힘찬이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불이 났을 때? 잘 모르겠어. 무서워서. 무섭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 정말? 응, 그럼 우리 오늘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볼까? 만약 친구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들아! 얼른 대피하자! 자, 먼저 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불이 나면 나쁜 연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잘 막아야 해요. 잘 봤지? 불이 났을 땐 제일 먼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잘 막아야 해. 그래야 나쁜 연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오지 않거든. 아,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 막기. 응,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잘 막고 그 다음엔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해. 어이, 무서운데? 그냥 옷장이나 침대 밑에 있으면 안 돼. 힘찬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불이 났을 땐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해. 이제 몸을 낮춰서 낮은 자세로 여기를 빠져나가자. 따라와. 이렇게 몸을 숙여서 낮은 자세로 가야 나쁜 연기를 조금이라도 덜 마실 수 있어요. 연기가 난다! 불이야! 불이야! 자, 친구들 다 같이 불이야 하고 크게 외쳐봐요. 시작! 자, 그럼 이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빠져나가자! 불이 났을 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해. 왜? 그래야 나쁜 연기가 코나 입으로 덜 들어오거든. 아,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땐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해. 불이야!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꼭 소방서에 전화해야 해. 아유, 잘 왔다. 빨리 소방서에 전화해야 돼. 그렇지. 가만. 불이 났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되는 거더라?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친구들, 불이 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 119! 맞다. 119야! 자, 119! 네, 단기별 소방서입니다. 여기 불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불난 곳이 어딘가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딘데요? 참 애구! 너네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해야지! 119에 신고할 때는 불이 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해야 돼요. 친구들,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걸고 불이 난 곳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야 해요. 그래야 소방관 아저씨들이 빨리 찾아와서 불을 끌 수 있거든요. 불이 나면 119!
불이 나면 119 꼭 기억해요. 여기 방귀할게요 옆 안전체험관인데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군. 꼬마 소방관들 다 같이 불 끄기 시작! 찬이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니? 응! 불이 나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서 밖으로 나와야 해. 맞아! 그리고 전화는 어디에? 119에! 맞아 맞아! 그리고 119에 전화를 했을 땐 소방관 아저씨한테 불이 난 곳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줘야 해. 응! 그럼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보여줄게. 다시 한번 잘 봐봐. 불이야 불이야 무서운 불이야 모두 모두 조심조심 빠져나가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허리 숙여 몸을 낮추고 모두 모두 조심조심 빠져나가자. 아, 여기 불났다고 할 일은 비상벨이 있네. 에이, 불이야! 불이야! 모두 피하세요! 불이야, 불이야, 무서운 불이야 모두 모두 조심조심 빠져나가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허리 숙여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모두 모두 조심조심 자세를 낮추고 나가자. 벽을 탕탕 치면서 나가자. 불이 났을 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몸을 숙여서 빨리 밖으로 나오기. 그리고 119에 신고하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흰찬이도 꼭 기억하고. 응? 무섭다고 옷장이나 침대 밑에 절대로 숨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불이 났을 땐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대로 안전하게 밖으로 나와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는 것.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잊지 말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